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사TV입니다. 농사TV입니다. 자, 오늘은 이 등굴 손을 땁니다. 네. 근데 우리 농가는 이 등굴 손을 다 따줘야 돼요. 그렇죠? 등굴 손이 지금 막 젓가락만 합니다. 많이 크지요? 네. 네, 근데 힘들게 저거를 왜 땄느냐 하면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자살 방지요. 네, 자해를 합니다. 얘가요. 이렇게 막 감고 올라가는 오이는 등굴손으로 막 감고 올라가잖아, 지탱을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우리 이제 재배를 하다 보면 얘가 자기 자신을 막 감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 몸도 막 쪼고. 네. 심지어는 자기 머리도 막 쪼아가지고 목 졸라서 죽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입니다. 이거 보면 저 생장점은 위로 뻗어서 자라야 되는데 저 생장점을 물고 늘어지니까 저 고개가 막 숙여져 있죠. 저런 식으로 자라지도 못하고요. 저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빨리 발견하면 그래도 따주면 되는데. 네. 이거를 혹시라도 늦게 발견하면 저 생장점이 딱 부러집니다. 여 묶어있죠. 얘는 하면 목 졸라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따주면 되고요. 네. 자살한 애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봐요. 얘는 자살했어요. 여기 딱 부러졌죠? 자살.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겨순을 받습니다. 네. 그렇죠? 위에 거는 아예 포기를 하고. 네. 어차피 죽었습니다. 네. 그래 밑에 거는 포기하고 저 위에 거는 포기하고 밑에 거를 키우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래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렇죠? 네. 자살 방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등굴 손을 왜 땁니까? 두 번째는요. 영양분이 걸러갑니다. 네. 우리가 겨울에 재배하다 보니까. 네. 일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네. 낮에 강압성을 해서 그 영양분을 오이로 충분히 보내줘서 오이를 굵어야 되는데 그 모자랍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안 그래도 모자라는 영양분이 저 등굴 손으로 간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미리 그 조금이나마 영양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미리 저렇게 등굴손을 놔주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나 저 영양분이 가는지 저희 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뭐 저걸 따줘서 막 오이가 막 굵은지 이런 거 실험 결과도 데이터도 없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첫 번째가 주 목적이죠. 네, 첫 번째가 주 목적입니다. 그냥 자살하지 말고 쭉쭉 잘 자라라고. 그래서 저 등굴 손을 따줍니다. 네. 오이가 보통 일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다. 네. 따야 됩니다. 다 따야 됩니다. 줄기 빼고 다 땁니다. 줄기 빼고 다 땁니다. 입 떴다고. 나중에 입 따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기농 하시려는 분들이 오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영상 보시고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오이 겨순이 아니라 등굴손 따는 영상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